이제는 그냥 언급의학과 전공이들 그냥 묶어 놓을 수 있는,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예. 목에다 여러분들 개목줄을 잘라가지고 도저히 갈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그런 법을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들이 있나 생각이 들죠. 이제 오늘 의과대학 정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해 온 김윤 씨, 서울대 의대교시죠. 응급실 의사 파업을 법으로 막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하나는 뭐, 세우롱가 노란색. 이건 뭐죠? 이거 아는 사람들 좀, 좀 가르쳐 주세요. 국회의원 이대가 여러분들 여기다 리본을 3개 정도나 달고 다니니까. <laughs> 이게 다 1966년생들인 겁니다. 그냥 골로, 가, 골로 가는 길로, 예. 전공이들이 더 돌아오지 않도록, 예. 이번에 학을 뗀 겁니다. 그냥, 이번에 나간 전공이들을, 전공이들은,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학을 떼버린 겁니다. 그리고 꼰대들에 대해서는 그냥 두손두 두 발을 다든 겁니다. <laughs> 그냥,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 보니까 의사들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행사가 반복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응급실하고 중환자실 이름 다 비우고 나간 의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 이번 사태도 여러분들 언급시로가중화시는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나는 조선 사람들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신분이 납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지. 예? 원래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잘했지 않습니까? 옛날 문헌들 읽어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 거짓말이 너무나 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죠. 이 대한민국 사람이일 건데 국적이 의사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켰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지금처럼 매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발한 실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응급실 지켰잖아요. 전공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전문의들이 과로를 해가 뭡니까? 하루 이틀 여러분들 할수 없이 문을 닫은 정도 있지만, 전부 다 지켰지 않습니까? 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에? 법안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의 업무를 필수 유지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파업할 때 적용하는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의 의무를 전공이에도 부양에 맞다고 본다. 전공이 돌아오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공이 복귀, 금지, 명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공이 안 돌아올 겁니다. 이거 보고 원, 정신 나간 사람이구먼. 그 여러분들 극한 상황에서도 다 자리를 지켰는데, 전문의들이. 이제 전공이들은 물론 나갔죠. 전공이들 묶어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공이들은 언제 앞으로 왜왜 들어옵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예 국가 이름들 뭐죠 예 강아지가 될 판인데 <laughs>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음 이름은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보호법 예뭐 아무튼간에 이게 다 66년생 들이잖아요 66년 조용 67년 윤석열 60년. 전부가 다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 완전히 말아먹는 겁니다. 나라를. <laughs> 완전히 다 말아먹고 예. 하기에 뭐 자기 자식들이 다 미국에 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나라에 골로 가든 말든. 아들이 코넬 된가 뭐 의대를 다닌다고 하니까. 예. 가슴에 리본 봐라. 예. 참 대단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지. 무슨 리본입니까,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전공이들은 이거 보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저분은 환자 진로 경험이 있습니까? 예방의학이라 없습니다. 그럼 의사라 하지 말고 달리 분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인데. 필수의료과의 여러분들 거의 언급의학과의 이국종 교수께서 지금은 이제 대전 병원장이시죠.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명령을 내릴 사람은 많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가다를 띌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행동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남이 해야 되는 거야. 양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다 종놈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놈들이 다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하냐 이야기죠. 본인이 직접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엉터리 처방만 내놓습니다. 지금도 응급실이 급속히 붕괴 중입니다. 누가 응급실 의사로 가겠습니까? 소송 위험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에 s 혼수만 두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응급실 가서 환자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업계에서는 완전히 xx인이 u 서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실에서 강의만 하고 임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구찬 컴플렉스를 가지고 버리는 지수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기사에 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응급실을 영원히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누가 응급실을 의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환자를 치료해 본적 없는 사람의 발상입니다. 이제 응급실 의사들 다 몰아내고 싶은가 봅니다. 힘들어도 그만두지도 못하게 법으로 올가 멸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공공재니까 영원히 국가의 공노예로 임명함 이런 것 않습니까 응? 응급실 중환자실 파업 금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지금 정말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하, 어떻게 참뭐안 되는 일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 건지 의사들이 듣고 참 기가 찬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청년 의사에서 일면 톱 기사로 다뤘는데 그냥 차라리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필수 의료 전공의들을 목줄을 채워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잡아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에 모 대학 응급의학과 교수는 힘든 상황에도 대다수 응급의학과 전문인은 응급실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못해서 무너진 사례는 있어도 파업으로 문을 닫은 응급실이 없습니다. 파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사직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의사만 사직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실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응급의학과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 밖에 안 됩니다. 파업금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냥 들어오지 말라. 더안 들어올 겁니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직하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채워서 응급실에 앉혀 놓는다고 의료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반발해 나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고집과 만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이 응급의료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응급의료 발전계획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응급의료를 망쳤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뻔뻔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나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폐쇄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같은 의사로서의 대생과 전공의가 이런 법까지 존재하는데 과연 응급의학과를 선택할지 역지 사지 하시기 바랍니다.이 법은 사실상 응급실을 없애자는 뜻이고 응급실 폐쇄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의사를 위한 의료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국민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단지 의사를 단지하고 굴복시키는 의도만 보입니다. 의사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반민주직의 초헌법적인 주장을 국회의원이 아무 거리낌 하고 있습니다. 최동영 홍보의사 겸 부대변인은 지금도 응급실이 문 닫고 있는데, 응급실 폐쇄를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실제 제정되면은 전공일은 물론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조차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이 곧 노예계약이고 스스로 족쇄를 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신들이 다 나간 겁니다. <laughs> 어떻게 다들 완장만 차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 예. 그냥 조선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국 사람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은 예. 어떻게 여러분들 사직을 검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뭡니까?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 발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오늘 방송 중에 몇분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분노를 푸출하는 겁니다. 국가가 의사단한테 뭘 해줬습니까? 본인 부담으로 6년 동안 학비 내며 학교 다녔습니다. 인턴, 전공이, 전문이, 군의 관 하라는 명령에 따라 사회 에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국가에 세방되는 것은 거의 40대부터입니다. 국가에 세준 것이라고는 죽도록 공부해서 국가고시 학기감을 면허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한테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봉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벌지 말고 악마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이제 노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개원하는 것도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최고의 젊은 의사들 이 나라를 다 떠날 것입니다. 한국은 의사의 맥이 끊겨서 돌팔이 의사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전세기도 타고 명의가 있는 영리병원을 가겠죠.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 고통을 견디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붕괴가 현실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은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마지막까지 수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인간 본성에 그런 점이 좀 있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이제 의대 교수님을 접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서는 특진노도 없어지고 연구, 논문, 교육, 정치, 진료 등 업무는 가정하고 멜리트는 없는 교수직은 실력 있는 조교수 젊은 나이에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뤄보면 사태가 의사들 예견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도 역시 의사들 의견대로 한국 의료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유는 의사가 의료 분야의 전문가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아무리 길을 써도 흘러가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의사들이 잘 압니다. 해결은 의사들만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의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가 보통 재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의료 서비스가 직접 훈련받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순간, 이렇게 보면 그냥 예측하는 대로 다 흘러가는 것. 원가라도 보전이 아니고 원가의 100%를 더 줘야지 이익이 생기고 근로욕이 생겨서 일을 할거 아닙니까? 일을 할수록 돈은 당신이 내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어제 외과의사 수술하는데 환자 위에 여러분들 덮는 수술포, 수술장갑, 주사기 이런 데 대한 여러분들 비용이 일체 인정되지 않고 퉁 쳐가지고 숫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죠? 대충 때우는 겁니다. 아이, 뭐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꼼꼼하게 따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 여러분들 뭐 인테리어 같은 거할 때도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퉁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외과 의사 이런 수술료 얼마? 그 안에, 예, 뭐 면봉 비용도 들어가고, 가 뭐, 가제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 뭐죠? 얘 예, 주사비 비용도 들어가고 수술비 비용도 들어가고 수술 장갑도 다 들어가고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아 백만원 하자 이런 거죠. <laughs> 물론 뭐 의견이 또 다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제 성모병원에서 오신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 참마음에 와닿네요. 그래도 수술포 가격은 별도로 쳐서 지줘야 되지 않냐. 수술 장갑 비용도 지줘야 되지 않냐. 그거를 다 모으게 되면 병원에서 비용 지출이 꽤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과 <laughs>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공식적인 장소 나와가지고 수술포. 그거 별도 비용 치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의료 보험되는 모든 약은 마진을 남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 월급은 병원에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대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헌법 소원까지 했지만 비급여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처방전을 적으면 처방전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왔는데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이고 환자에 처방전을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처방전은 그냥 끊는 게 아니고 의사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처방전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처방전에 대해서 별도 비용을 지려야 되는 거죠. 의료 서비스 별도로 이루어졌으니까. <laughs> 비급위에서 돈을 버니까 그냥 그걸 퉁치자 이렇게 한 모양인데. <laughs> 물론 뭐 제가 직접 진로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처방전에 대해서는 일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